경기도 성남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년 초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뛰면서 그동안 임대로 거주해온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책을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판교 아파트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건설 원가와 현재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을 분양가로 결정하는 5년 임대주택 방식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공급 당시 가격을 분양가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 우선 분양 전환권을 포기한 입주민들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하도록 한 뒤 최대 8년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분양을 받으려는 입주민들을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시세를 내라고 하는 거고 지금 8년을 연장하겠다는데 저희는 그 5년인 줄 알고 들어와서 5년을 더 버텨서 10년인데 저희는 8년 더는 못 살아요. 임차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났을 때 조기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거복지를 내세운 지원은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LH가 공급한 6만 6천 호와 민간 건설사가 임대한 5만 4천 호 등 전국적으로 모두 12만 호에 달합니다. 판교를 시작으로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